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변두리콕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우리 원탁코치 정민코치님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바코치의 비주얼. 비주얼이요? 네. 후회하신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제가 궁금한 내용은 이 서브를 넣고, 서브가 코스가 많잖아요. 맞아요. 네, 서브를 넣고 어디에 넣으면은 내가 다음 동작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네, 서브별, 코스별 다음 동작. 에 대해서 오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항상 서비스를 넣을 때 네. 상대방이 어느 그립을 잡고 있는지 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서비스 넣을 때 항상 여기 T자 있죠? T자요? 여기 네. 여기 T 네, 앞에 T자. 네. 서비스 라인을 보고 항상 넣은다. 만약에 여기 가운데 쪽으로 넣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백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요쪽 백쪽을 노릴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대각으로 쳤는데 포핸드잖아요. 포핸드인데 뜨면은 바로 공격이 당하니까 아마 거의 70%는 이 자세에서 중간으로 노리는 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백쪽으로 넣고 준비해서 원점프 있죠. 아, 백을 약간 잡아서 끝내는 넣고 네. 70%를 이쪽. 아, 근데 작아버리면 안 돼요. 백쪽으로. 네. 인터 황금 비율이죠? 네. 네. 7대 3 비율. 7대 3. 아, 역시. 네. 네. 그래서 넣고 항상 잡아야 돼. 넣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 서비스 넣고 잡아놓고 왼발 점프. 아, 그리고 서 있으면 안 돼. 치고 나서 서 있지 말고 항상 한 발 들어. 그래서 반대 가고 또 반대 갈 수 있게.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비스를 중간에 넣거나 대각으로 넣으면은 이 사람이 포핸드에서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헤어핀을 하거나 항상 근데 어디를 넣던 막 움직이면 안 돼. 항상 서비스 넣고 멈춰서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댄 다음에 이 상대방이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돼. 서비스 넣고 그 다음 공을 무리하게 밀려있는 거를 잡게 되면은 공이 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항상 모든 서비스는 넣고 앞에서 가볍게 그리고 뒷사람이 스매싱 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롱서브 넣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롱서비스 넣으면 네. 롱서비스는 이제 잡고 있을 때 여기서 치는 거랑 네. 반대 네. 왼쪽으로 왔을 때 밀려서 치는 공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가운데 허리가 이렇게 꺾일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중간 가운데 라인 보고. 네. 중앙 가운데 아니 근데 만약에 왼쪽에서 넣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람이 포핸드로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각선으로 넣어야 돼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치는 게 아니라 네. 허리가 꺾여서 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왼손잡이면은.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이쪽 일로 아, 이렇게 백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 오른손잡이는 네. 이쪽으로 주, 오른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 왼쪽으로 줘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밀릴 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 롱서비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롱서브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앞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네. 이게 롱서비스가 네. 이제 가끔 가다가 선수분 분들이시나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공격성으로 넣을 때가 있어요. 일부러 빠르게 낮게 넣어서 상대방이 밀리면 끝내려고. 근데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롱서비스를 넣었으면 분명히 떠요. 그러면 빨리 수비 자세로 가야 돼요. 아. 근데 공이 만약에 짧잖아요. 네. 롱서비스 넣을 때 그러면 바로 당해. 아. 나가다가 맞아요. 아. 그래서 만약에 롱서비스 넣었는데 짧다 치면 빨리 멈춰서 그 멈춰야 돼. 상대방 치기 전에 빨리 멈춰서 수비해야 되는데 롱서비스가 짧은데도 계속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네. 앞에 드롭을 못 받아요. 아... 항상 모든 공, 리시브나 서비스나 모든 올리는 공은 짧다 싶으면 빨리 한 발 멈춰서 커트를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짧은데도 계속 뒤로 가면 안 돼요. 아... 상대방 치기 전엔 항상 멈췄다가 아... 쳐요. 아... 하나, 둘. 아, 그런 식으로. 자, 서비스 넣고 네. 백쪽으로 오는 경우가 가장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넣고 빨리 팔 먼저 한 발로 가야 돼. 이때 한 발로. 왼발 오른발 하게 되면 왼발이 너무 많이 나오면 오른팔 나갈
동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서비스 넣고 빨리 멈춰서 오른발로만 나가서 오른발로만. 빨리 언더 아니면 누르기 아니면 헤어핀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아 이런 식으로. 왜냐 근데 서비스 넣고 동호인분들은 리시브가 엄청 많거든요. 서비스 잘 넣고도 공 오면 또 올려요. 그러면 또 수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잘 넣었으면은 공격을 유지하려면은 빠른 언더 아니면 커트 아니면 중간 보고 가볍게 눌러야 돼요. 푸싱 무리하게 때리면 걸리는 게 많으니까 일단 가볍게 눌러주면은 두 번째 공 온 걸 끝내도 되고 아니면은 스매싱 뒷사람이 스매싱 때리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맞죠? 중간 보고 상대방이 훅 들어오면은 앞에다 맞춰주지 말고 중간 보고 스윙 크지 않게 가볍게 똑같이 가운데로 툭툭 세게 안 되고 라켓 툭. 세게 잡으면 안 돼. 그냥 힘 풀고 손목 힘으로 오! 네. 오 이렇게 그쵸? 나 멈추고 한 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좀 뜬 거는 깊숙이 방에... 간 거 빼고는 다 한 네. 발로 가야 스윙도 발로. 짧아지고 빨리 타임 한 타임 빠르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많이 안 가네요. 딱 한 발로만 딱 가네요. 그렇죠. 네. 길어서 그런 거 길어서 다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잡아서 중심이 잡아. 가면서. 가면서? 중심도 같이 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브를 잘 넣고 싶은 분 혹은 서브를 넣고 게임을 좀 유리하게 이끌고 싶은 분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 전위에서는 무조건 스윙이 크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서비스도 넣고 나서 두 번째 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공격으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처음부터 수비로 갈지 정해지는 거여서 네.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댄 다음에 두 번째 공을 세게 때릴 생각을 하시면은 왜냐면 잘 안 풀릴 때 초구에서 끝내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가 많이 나니까 잘 안 될 때는 항상 가볍게 대고 공격으로만 처음에 가지고 가시면은 아마 쉽게 하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새해라 그런지 뭔가 일을 하기 쉽네요. 네. 오늘도 유튜브 스타 정민 코치님 모시고 네. 네. 레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요즘에? 유명하면 좀 네. 있나요? 네, 감사하게도. 아, 많아요? 네. 인기 실감하십니까? 아니에요. 좀. 네. 자, 코치님 요즘에 인기의 비결, 인기몰이의 비결 뭐라고 보십니까? 변두리 코치님 옆에 있으니까 이게 비주얼이. 네. 저는 아까 박살 났으니까 그 말씀이십니까? 성원합니다. 네. 하여튼 동인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거 짧고 높게 떴을 때 그 끝내기 스매싱. 네. 오늘 정민 코치님의 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매싱을 저희가 그러면은 뒤에서 스매싱 때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때리는 거니까 네. 공을 길게 때리면 안 돼요. 길게 때리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수비를 할 때 분명히 앞에서 앞사람이 스매싱 때리려고 하면은 뒤로 가는 그게 있어요. 네. 그 뒤에 물러나는 게 보이는데 길게 때리면은 이 사람들은 수비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중간으로 꽂아야 상대방이 움직일 수 있도록 밑을 보고 때려줘야 돼요. 아무리 보고.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한번 코스 딱 하나 치더라도 코스로 한번 밑으로 눌러주면은 더 치기 어려워요. 계속 때리는 것보다. 그럼 그 각을 살리려면 어떻게 타구를 해야 각이 살까요? 잡고 네? 한순간에 돌려서 때려야 돼요. 한순간에? 확실히 잡는 거는 항상 어떤 공이든 네. 잡아야 돼요. 잡아서? 자세를. 잡아서 잡고 한순간 빠르게 스윙. 여기 이렇게 펴지는 스윙이 아니라 네. 잡고 손목을 앞에서. 네, 앞에서. 빠르게 팔도 같이 빠르게. 내려야 되는데 손목만 쓰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올라가요. 팔꿈치 내려가면서. 손목을 같이 내려야? 네. 그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가시죠. 네, 올리고 수비해 주시면 돼요. 길게 때리면은 보여줘. 다 받기 편하잖아요. 서서 있으니까. 힘들어. 그렇죠? 네. 길게 때리면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도 힘들어요. 네, 때리는 사람도 힘들어요. 분명히 짧은 공이었으니까 진작에 끝내고 남을 공인데 계속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수비하는 사람이 분명히 공격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짧으면은 오히려 중간 보고 아니 코스 보고 한 번에 얼굴 네. 뒤에 물러나는 게 보이면은 길게 때리면 안 돼. 밑으로. 아이. 그렇죠. 밑으로. 아니면은 세게 때릴 것 같이 드롭. 밑으로 눌러야 돼, 드롭도. 세게 때릴 것 같이 눌러도 돼요. 이렇게. 뒤에 물러나는 게 보이면. 너무 뒤에. 이렇게. 항상 너무 위에서 치는 것보다 살짝 구부렸을 때 살짝만. 위에서 치되 팔꿈치를 너무 위에서 치려 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살짝만. 그 이쪽에서 때리는 거. 팔은 피고. 맞아. 네. 밑으로. 밑으로. 마지막으로 네. 핸드리스케싱이 좀 안 되고 하는 분들한테 한마디. 그 볼통 있잖아요. 셔틀통. 셔틀통을 중간에 내려놓고 맞추는 연습해도 좋아요. 그리고 그냥 만약에 파트너분 계시면은 누가 더 많이 맞추나 하면은 네. 그런 식으로 재밌게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조회수 보정수표 전민구치님과 함께 원포인트 레슨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대각커트. 네. 수비 네. 대각커트? 아, 그 중간에서 네.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앞뒤로 섰을 때 이제 뒤에서 커버할 때 대각으로 놓잖아요. 아, 그게 날카롭게 잘, 네, 날카롭게 어떻게 하면 잘 들어가는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또 후위 공격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네, 그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치님? 일단은 네. 앞사람이 지금 서비스에 넣는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이쪽, 오른쪽.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오면은 스텝 밟아서 오른발로 쭉 가거든요. 길게 멀리 보내는 그때 예전에 레슨 영상 때 한번 찍었는데 아, 예. 예, 아시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세 낮추고 중간이나 살짝 뜨면은 스텝. 네, 오른발부터 스텝. 나가야 돼. 스텝. 자, 오, 왼, 오. 아. 오른발 때 마지막에 쭉 멀리 보내거나 아니면 이때 대각커트. 대각커트. 그렇죠. 대각커트 하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돼. 대각커트 했으면 구부려졌으면 가운데 튕겨서 뒤로 반대로 오면 다시 라운드로 나가주고 가운데 오다가 다시 나가주는 거? 그렇죠. 항상 치고 그냥 끝이 아니에요. 대각커트 했으면 가운데로 와서 친쪽을 네. 한 발 와줘요. 아, 친쪽을 한 발 와주고 그렇죠. 대각커트 할 때 어떻게 해야 날카롭게 잘 들어갈까요? 대각커트 할 때는 라켓 면이 눕혀서 치면 안 돼요. 라켓 면은 세우되 손목을 더 낮춰서 높이 오는 거는 그냥 서서 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낮게 오는 공은 거의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뒤에서. 네. 이게 아니라 내 자세를 더 낮춰서 어깨를 빼고 손목을 위치를 더 낮추는 거. 그리고 세워서 틀어주는 거. 그래 공격식으로 꺾을 수가 있는데 궁 떠버리면은 네. 수비로 당해요. 그러니까 공이 낮은 만큼 낮춰야 돼요. 너무 낮추지 말고 이렇게요? 그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백커트는 어떻게 해요? 백기아커트는 어떻게 해요? 백은 이제 여성분이나 이제 손목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은 밀렸을 때 힘이 약해요. 저도 밀리면 힘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나가서 그냥 클리어 치지 말고 중간 보고 가볍게 눌러주고 두 번째 공을 준비해요 저는. 왜냐면 클리어가 괜히 붕 떠버리면은 네. 수비가 막 근데 스클리어가 잘 되면은 빨리 수비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밀렸으면은 드라이브라던가 아니면은 네. 커트. 커트. 제가 커트 어떻게 잘 넘겨요? 이거 어떻게? 일단은 반동. 허리 틀었으면 반동으로 허리도 돌아야 돼, 어깨도. 시선도 봐야 되는데 그냥 팔로만 던져버리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공이 붕 뜨겠죠. 아, 팔로만 던진 거랑 이렇게 돌린 거랑 차이가 이렇게 공의 높이? 그렇죠. 네. 공의 높이. 그냥 이렇게 치는 거랑 네. 치고 확실히 손목 확실히? 누르면서 시선 보는 걸 확실히 달라요. 공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로 또 와야 되나요? 이것도? 백 치고 나서 네. 하나 보고 아, 또 두 발 오른발 잡고, 잡고 양발 잡고 그 다음 뒤에 공격 준비하고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럼 조미코치님 커트 네. 이후에 스매시까지 한번 네. 네.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가시죠. 가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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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오른발에 스윙이 나와야 돼. 라켓 세우고. 네. 이게 발가고 팔가면은 박자 느려지잖아요. 자세 낮춘 상태에서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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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셋 박자에 앞에 손목이 나와야 돼. 마지막 발. 거의 대부분 발이랑 팔이랑 떨어놓으신 분이 있어요. 치고 발 떨어지신 분들도 있고 많으신데 항상 박자. 하나, 둘, 셋, 깔끔하게. 스윙도 짧고 짧게, 깔끔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스윙이 너무 세게 가면은 스윙도 커지고, 공도 짧게 가요. 타점은 어떻게? 타점은 다 달라요. 공이 뜨면은 살짝 세워서 손목이 나오는 거고, 아까처럼 자세 낮춘 상태에서 낮게 오면은 그거에 맞게 자세 낮춰서 가는 거고, 공이 낮으면 낮게, 갑자기 뜨면은 서서. 떴을 때 지금은 그냥 드라이브 식이어서 와 이게 되게 세요. 어떻게 하면 세게 되나요? 발 힘이랑 같이 중심 스윙도 손목을 칠 구간에서만 손목 힘을 줘야 되는데 스윙 자체가 크시고 딱딱하신 분 있잖아요. 힘이 잔뜩 들어가시고 그러면 아마 공이 밀려서 나갈 거예요. 힘 풀고 있다가 공 치는 타이밍에 힘을 줘야 돼. 손목 힘. 코트는 어떻게 하면 날카롭게 들어가나요? 코치님처럼 날카롭게 들어가는 거. 위에서 밑으로 눌러줘야 당연히 밑으로 눌러지게. 근데 만약에 뒤에서부터 손목 힘을 써버리면 뜨는 거예요. 빨리 돌려와서 앞에 서서. 아, 코트는 눌러주는 앞에서. 느낌이에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눌러 생각하면. 커트랑 스매시. 네. 아이고. 스매시 아무 데나 주셔도 돼요. 항상 치고 가운데 받다가 보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직선 했으면 바로 다시 밀어서 스매시. 언제 직선을 놔야 되고 언제 사각을 놔야 되고 이제 70% 보기로 했잖아요. 직선을 놓으면은 70% 내가 이제 잘하는 것도 살려야 돼. 내가 오른쪽 스매싱이 좋으면은 직선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 이 사람도 직선으로 줄 수가 있는데 근데 앞에 사람들은 아마 뒷사람을 많이 띡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가 되면은 직선이지만 만약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대각 틀어버리면은 앞에서 직선 빠르게 넣으면은 라운드 밀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커트 정교하게 또 코스별로 날카롭게 주고 싶은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늘 항상 말하시지만 네. 여유가 필요해요. 여유. 네, 몸에 너무 힘 잔뜩 들어가고 네. 팔도 힘 잔뜩 들어가면은 분명히 누르고 싶어도 뜨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앞에서 손목 힘만 잘 쓰면 돼요. 짧게. 아, 자, 드셨죠, 여러분들? 잘 좀 합시다,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조회수 부정수표 정민 코치님 모시고 네.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쭤볼 내용은 몸 쪽으로 오는 공해를 수비하는 법을 배워볼 건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치님? 몸 쪽으로 갑자기 왔을 때에는 네.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네. 원래는 앞에서 치기 위해서는 공간이 있는데 갑자기 몸으로 쓰고 오면은 네. 아마 공간이 없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서서 위로 치지 말고 자세 낮춘 상태에서 몸 쪽을 빨리 오면은 살짝 풀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아, 살짝. 아니면은 발을 공이 가운데로 오면은 네? 옆으로 피하면서 치던가 아니면은 옆으로 움직이면서 옆으로 움직이면서 공간 확보하고 네. 스윙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냥 스윙하면 안 돼요? 스윙해도 되긴 한데 네. 그 대신 스윙을 엄청 짧고 빠르게 위쪽으로 짧게 끊어 올려야 되는데 만약에 몸 쪽으로 오는데 스윙이 길어지거나 상체가 이렇게 서버리면은 네. 공이 위로 너무 많이 뜨거나 아니면은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힘으로 몸쪽으로 빨리 오면은 짧게 위쪽으로 살짝 올려줘요. 네. 그러나 그게 안 되면 한쪽으로 공간 확보한 네. 다음에 살짝 바로... 옆으로 움직이면서 치는 거예요. 왜냐면 뒷스윙이 나와야 네. 앞스윙도 나오는데 뒷스윙 나올 공간이 없으면은 몸을 피해서라도 만들어줘서 앞으로 보내줘야 돼요. 공간 확보한 다음에? 야. 네. 그럼 보통 이제 레슨 많이 하시니까 잘못된 동작이 있을까요? 잘못된 이해. 아, 잘못된 것보다는 이제 힘이 엄청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몸쪽으로 와도 팔 스윙 엄청 크게 하시면서 그래도 멀리 가시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그거는 이제 넘어가긴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공쪽으로 왔을 때 스윙을 크게 안 하고도 왔을 때 순간적인 힘으로 짧은 스윙으로 짧게 손목 힘만 쫙 주면은 크게 스윙한 것만큼 멀리 가니까 공 빨리 왔을 때 숨거나 피하지 말고 공 끝까지 쳐다보고 네. 온 걸 본 다음에 짧게 걷어올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몸쪽으로 오는 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어떤 연습을 많이 하면 좀 될까요? 일단은 몸쪽으로 온다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거의 아예 안 하고 그냥 미리 그냥 사이드로 오겠지 이런 생각만 하시니까 아마 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준비하더라도 아, 내 몸쪽으로도 올 수 있겠구나. 네. 아니 한 번 만약에 당했으면은 아, 상대방이 몸쪽을 많이 치니까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렇죠. 공기 임하고 네. 연습도 그게 맞춰서 네. 해라. 아,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네, 그러면 준비 코치님 한번 시범 한번 네. 네,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이드 오는 거는 오른발이 위치가 중요해요. 공이 오른쪽에 오면 오른발을 옆으로 열면서 공간 확보하고 치고 왼쪽으로 왔을 때는 오른발 살짝만 나가요. 근데 거의 수비할 때 발을 너무 많이 나가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항상 어깨 넓이보다 더 벌린 다음에 그 오면은 발 모양을 짧게 움직여요. 방향만 살짝씩 바꾸는 거지 발 전체를 넣으면은 느리거나 밀려요. 이번에 목표가 뭐죠? 네. 잠깐. 아니 뒤 웃겨가지고. 아니면 완전 세게 한번 해보세요. 완전 세게. 한번 아니 저도 어떻게 치나 한번. 아 손목 힘을. 아 몸쪽으로 왔을 때 손목 힘으로 위로 튕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손목 튕기는 것도. 네. 손목 어떻게 튕겨야 이게 그립이. 그립? 네. 백을 잡고. 백을 잡은 상태에서 한 번에 위로 올려야 돼. 뒷스윙 돌리지 말고 네? 미리 꺾어놨다가 빠르게 위로 올려. 그럼 공이 좀 짧지 않을까요? 나가는 거리. 오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힘으로 보내면 그 힘에 맞춰서 넘어가.
근데 이게 밀려버리면 당연히 짧아지게. 앞에도 실수 있는 있으면 그때 짧게 치고. 그렇죠. 아니면 커트해도 상관없어요. 몸쪽 왔을 때 굳이 올리지 말고 공 왔을 때 짧게 커트해서 다시 공격으로 잡는 것도 있어. 반대로 몸쪽으로 오는 걸 빼서 치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 살짝 모션인데 밀렸을 때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방향. 앞으로 돌릴 힘이 없으니까 얘를 빠르게 오는 공을 빠르게 옆으로 트는 거예요. 아, 라켓 면을 틀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모션 효과도 있어서 아마 속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보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아니, 아니. What the fuck? 눈 맞으면 바로 기권 승이겠죠. 아, 네. 아, 그럼 마지막으로 몸쪽으로 와가지고 맨날 스티커 맞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몸으로 받지 말고 살짝 아니면은 이게 벌어져 있어서. 지금. 네. 갑자기 몸을 왔을 때. 네. 자, 까먹었잖아요. 아, 스윙 자세를, 수비 자세를 항상 모으는 이유가 가운데 있는 공도 바로바로 칠 수 있는데 아마 벌어져 한쪽 것만 잡고 있거나 벌어져 있으면 아마 몸쪽으로 오면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자세가 항상 모아져 있는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 수비 자세 어떤지. 수비 자세 먼저. 응. 아, 수비 자세 안정적이어야 다음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공이 지금 이 자세에서 몸쪽을 빠르게 오면은 손목만 빼고 앞으로만 가면 되는 스윙인데 만약에 살짝만 이렇게 돼 있거나 엄지를 백그립을 안 잡고 있으면은 아마 위로 올리게 되는 거예요. 몸쪽 오면은 피하거나 아마 하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백그립, 백핸드를 잡고 있어야죠. 백핸드 그립. 야,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 안녕.